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낙산을 걸어갔다 내려와서 오늘 뭐 지금은 비가 그쳤는데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거 튀김 칼국수 매콤바사가 튀김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리고 육수는 멸치하고 대파 등으로 우려냈다 그래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어요. 네, 까봤더니 일단 면발은 아무래도 이제 칼국수라면 컨셉이어가지고 이 삼양의 그 갓짬뽕 있잖아요. 삼양의 그 갓짬뽕 면발을 쓴 것 같아요. 갓짬뽕과 면발이 똑같고 그리고 일단은 국물만 봐서는 분말 스프만 봐서는 좀 매운 여부는 모르겠고 여기 튀김 후천 스프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끓는 물에 4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첨 스프를 얹어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면을 어느 정도 익히고 사실 이거 그냥 이 후첨 스프 안 넣고 그냥 그 국물 마셔봤을 때는 그냥 조금 그냥 그 멸치 국물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그 그냥 그 시원한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거 그 후첨 후레이크가요 지금 굉장히 그 필이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좀 뭔가 좀 불안한데 자 좀 이제 섞어봤는데 그 튀김 칼국수여서 그냥 이 후첨 튀김 후레이크는 좀 바삭바삭한 느낌으로 먹어야죠. 오, 약간 그 매콤한 향이 들어가는데 벌써 이게 면에 뱄어요. 한 번 더. 좀 더 크게. 좀 얼큰해졌어. 자 이제 국물이 좀 색깔이 변했는데 우와 이거 조금 매워졌는데요? 그 예전에 그 세븐일레븐에서 그 뭐냐 약간 그 우동? 그 우동 라면이었나 하여간 그 무슨 라면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칼칼한 라면 있었어요. 그 칼칼한 라면 있었는데 그 제 동영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처럼 약간 느낌이 나요. 한번 후레이크만 먹어볼게요. 일단 후레이크만 먹으면 맵고요. 네. 그러면 오. 되게 이런 그 고춧가루 양념이 있어요. 오, 그러면 전 이거 마저 먹고 그 총평하러 올게요. 네, 다 먹어봤는데 역시 느낌은 그 세븐일레븐에서 나왔던 그 칼칼한 그 우동 라면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완전 고춧가루였고 이거는 그냥 매콤 후레이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운 향은 솔직히 이게 좀 더 약해. 이게 좀 더 약한데 근데 이제 이게 연출된 조리에잖아요. 연출된 조리에인데 여기서 보면요 후레이크하고 김가루는 되게 김가루 그리고 이제 그 건더기 스프에서 그 파 스프는 되게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여기 달걀을 좀 잘 표현을 못한 것 같아. 그 달걀 쪽을 다 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달걀 쪽을 표현을 잘 못했는데
근데 맛은 났어요. 약간 이 달걀 고명을 좀 건더기를 표현 좀 못한 거. 그거 말고는 좀 먹을만 했네요. 그렇게 심하게 자극적으로 맵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그 칼칼한 그 우동 라면 그때보다는 일단은 좀 더 먹을만 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렇고 저는 이제 지금 가방에 주전부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주전부리들을 이제 집에 갖고 가서 열심히 축구를 보면서 먹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콘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